안녕하세요. 키트스쿨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키트는요, 붙이는 전자회로 중에서 깜빡이 램프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부품을 확인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전원을 3V 전원을 썼고요. 3V 전원에 해당되는 CR2032 전원, 건전지, 그리고 건전지 홀더. 그리고 여기에는, LED가 깜빡깜빡이기 때문에, 고휘도, 화이트 LED를 썼고요. 그리고 트랜지스터가 총두 종류가, 필요로 합니다. 하나는 EN3904라는 NPN용 트랜지스터고요. 하나는 EN3906이라는 PNP용 트랜지스터입니다. 이두 개의 스위칭 작용을 통해서 LED가 깜빡깜빡이게 되는데요. 지금 확인한 건 점프선, 그리고 1메가옴의 저항, 그리고 깜빡임의 간격을 조절할 수 있는 콘덴서 용량은 10 마이크로 패러드입니다. 그리고 이 스티커의 구멍을 뚫을 수 있는 아핀. 그리고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의 고정 핀이 필요하고요. 3, 그리고 여섯 개의 고정 캡이 필요합니다. 지금 보여지는 부품만으로 전자회로를 만들고 동작시킬 수 있습니다. 납땜은 필요 없고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핀으로 스티커에다 구멍을 뚫는데요. 뒤에 손이 찔리지 않게 유의하시면서 스티커에서 동그란 링 모양, 동그란 도넛 모양의 링 모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앞핀으로 구멍을 뚫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의 구멍을 다 뚫으신 상태에서 이 앞핀은 안전한 곳에 보관을 해주시고요. 처음에 부품이 들어있었던 비닐에 같이 다시 넣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처럼 여섯 개의 구멍이 뚫린 걸 확인하신 다음에 스티커를 전부 다 떼지 마시고 살짝 벌리신 다음에 스티커의 접착면 부분에 고정 핀을 집어넣고요. 구멍 뚫린 부분 위치에 다시 접착이 되지 않은 면 쪽으로 튀어나오게 이렇게 고정핀을 고정하십니다. 총 6개의 고정핀을 고정하시면 됩니다. 하나, 이번 두 번째죠. 둘, 셋, 넷, 그리고 반대핀도 띄어서 5개, 6개. 이처럼 고정핀 6개가 스티커 바깥쪽으로 튀어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부품을 하나하나 고정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LED를 먼저 연결하실 텐데요. LED의 극성은 살짝 긴 다리가 플러스고요, 짧은 다리가 마이너스입니다. 부품 다리 길이를 봤을 때, 그리고 LED의 내부 모양을 봤을 때 도끼 날처럼 생긴 큰 부분이 마이너스고요, 그리고 좀 머리가 상대적으로 작은 부분이 플러스입니다. 아래 스티커에서도 역시 이미지화 돼 있고요.
동영상에서 오른쪽이 플러스고 왼쪽이 마이너스라고 생각하시면서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벌려서 일단 이 위치에 고정을 하시고요. 고정 캡은 아직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두 종류 중에 EN3904라는 걸 확인을 하시고, 3904를 먼저 이미지에서 LED에 바로 밑에, LED 바로 밑에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EN3004라는 글씨가 본인에게 보이게 이렇게 연결하셔야 되고요. 이 다음에 이제 점프선, 이 아래 점프선, 이렇게 생긴 점프선이 있는데요. 점프선은 EN3904의 트랜지스터와 LED의 마이너스 부분이 서로 만나는 곳에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되고, 이세 군데가 만난 링이 다 만난 곳에는 고정 캡으로 먼저 고정을 시켜주십니다. 한쪽 부분이 완성이 됐고요. 나머지 한쪽 부분, 여기는 건전지 케이스인데, 건전지 케이스, 건전지 홀더의 네모난 부분이 플러스, 동그란 부분이 마이너스고요. 이미지 확인하시면서 그대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연결하시면 되고, 고정 캡으로 링이 다 만난 곳에는 꾹꾹 눌러서 고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항. 1메가옴의 저항은, 저항은 방향에 관계가 없고요. 건전지 홀더와 트랜지스터의 EN3004 트랜지스터의 베이스와 만나는 곳에 고정을 하고, 아직 곧 링이 다 만나는 데가 없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트랜지스터를 하실 거예요. 트랜지스터 EN3906이라는 트랜지스터예요. 아까와는 다르고 모양은 같지만 종류가 다른 PNP형 트랜지스터를 다리를 이미지와 같이 벌려서 글씨가 보이게 본인한테 보이게 이렇게 연결하신 다음에 저항 위치 있는데 고정 캡을 하나 고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죠. 트랜지스터 다리와 트랜지스터 다리가 만나는 곳에 고정을. 자, 총 하나, 둘, 셋, 네 군데의 고정 캡으로 고정을 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콘덴서를 하실 텐데, 콘덴서는 역시 전의 콘덴서인데요. 다리 길이가 긴 쪽이 플러스고 짧은 쪽이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콘덴서의 측면을 보시면 마이너스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쪽이 트랜지스터, 가운데에 있는 트랜지스터의 가운데 부분, 베이스 부분의 다리에 연결하시고, 나머지 콘덴서의 플러스 부분은 LED 플러스 부분과, 여기에서 주의하실 점은 콘덴서는 트랜지스터의 나머지 부품들과 닿으면 안 되죠. 닿으면 안 되도록 약간 세워서 이렇게 연결하시고요. 나머지 고정 캡으로 고정 핀 위치에다 고정 캡으로 두 개를 고정을 하시면 완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완성이 되는 거고요. 끝까지 다 꼈는지 확인하시고, 건전지에 포장을 뜯어내시고, 건전지에서 더하기 부분이 본인에게 보이게 하신 다음에 건전지 홀더에다 이렇게 측면으로 끼워 넣으시면 깜빡이 LED가 완성이 됩니다. 깜빡이 램프요. 자, 주변에 불을 한번 꺼볼게요.
깜빡이 램프가 동작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 깜빡깜빡이는 어떤 뭐가 있을까요? 뭐 가방이라든지 아니면 경고를 표시하는 경고등 아니면 뭐 자전거 타실 때 가방 뒤에다 붙여놓고 타셔도 되고요. 기본적으로 스티커니까 어디에든 붙이실 수 있게 해놨고요. 얘를 이렇게 병뚜껑 넓은 병뚜껑 안쪽에다 붙이시면 기본적으로 깜빡이 램프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닫으시면 깜빡이 있는 램프가 되겠습니다. 깜빡이는 램프고요. 이 병이 방수가 된다면 물속에서 깜빡깜빡이는 방수 램프가 되겠네요. 지금까지 LED 깜빡이 램프였습니다.